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평화의 종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. 우리민족교류협회 김성호 총재는 평화의 종 건립 등 모든 사역의 목표는 남북 평화라며 최근 있었던 남북 화해의 모습을 통해 민간교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영진 조직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180여 평 대지에 평화의 종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리 고유의 종인 범종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오는 10월 9일 2015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평화대회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,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